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쁜 말 글짓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두 단어를 모두 한 문장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이렇게 두 개예요. 재테크. 재테크란 말, 정말, 이제는 이 말도 한참 된것 같아요. 재테크. 그리고, 째째하다. 아이고, 째째하게, 이럴 거야? 요렇게 쓸 때, 그, 째째하다. 요두 단어입니다. 재테크와 째째하다 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를 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 0원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뽑히신 분께는 팝빙수 선물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재테크, 째째하다. 재테크와 째째하다 두단어로글짓기해서 보내주세요.가나다 라디오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재테크와 째째하다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봤습니다. 재테크, 재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 한자와 영어가 섞인 말이죠. 이 말,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라는 말로 2002년에 순화어 선정이 됐어요.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 보다는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쩨쩨하다는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혹은 사람이 잘고 인색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째 모음을 아이로 쓰기가 쉬운데, 어이라는 것, 째째,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두 단어를 넣어서 글짓기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4344님, 최고의 재테크는 째째하게 안 쓰고 모으는 것이죠. 아, 문장 좋은데. 째째를 아, 이로 쓰셨어요. 어, 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5674님, 주디 반가워요. 많이 더운데 건강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재테크 통 크게 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서 째째하게, 즉, 조금씩만 투자해 봅니다. 8830님, 추석이 오네요. 코로나 덕에 또 가을 휴가인가? 이제 쭈디의 똥손은 저에게 너무 째째합니다. 똥손 재테크 좀 해요. 뽑아주질 않아. 사흘 동안 풀로 쭈디 없는 가나다를 들었는데 섭섭합니다. 똥손. 아, 죄송합니다. 똥손이어가지고. 어제 그세 분한테만 제 손이 금손이었어요. 소금숙님, 으휴, 고까지 꺼, 쬐끔 재테크하다가 깡통 찼다고, 째째하게 밥을 사달래? 그래, 사줄게. 저녁 6시 반에 만나자. 7836님, 축구하던 중에 제 테크닉이 너무 뛰어나니까 부장님이 식이 질투가 나는지 째째하게 패스를 안 해주더라구요. 9386님, 재테크의 귀재, 워렌버핏이잖아? 그 사람 일상에서는 무지 재재야대 30달러 이하의 셔츠만 입는데요. 8 5 2구님 요즘 재테크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재재하지 2740님, 외국인 투자자 째째하게 굴지 마라. 오늘도 나의 쌈짓돈, 재테크 파란불이 무섭다. 2 5 2구님 반갑습니다. 쭈디. 내 친구는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째째하게 커피 한 잔으로 때우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해 주셨고. 1225 님. 그래. 나 재산 관리할 줄 몰라서 째째하게 산다. 어쩌라고? 이건 뭐 괜찮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또 남한테 너무 바라는 것도 째째한 거죠. 김선아 님.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재테크 좀 한다고 째째하게 의기양양하기는 오, 오늘 오프닝에서 썼던 말까지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셨어요. 맹꽁맹꽁님, 맹콩 나의 재테크 실력, 시댁 식구들이 다 인정해준다. 그렇다고 내가 째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31년 동안 10원 한장 남의 돈 없이 사는 것도 나의 재테크 덕분이다. 째째를 고쳐서 째째로 보내주셨고, 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아서 진짜 존경스럽네요. 민들레님, 일일이 재테크에 간섭하는 남편, 정말 째째하다. <laughs> 되게 단순한 한 문장을 보내주셨는데, 진심이 확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형님 자산 관리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선 적음부터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째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장민기님, 째째하다고 놀리지 마세요. 돈도 없고, 재테크도 못해서 그렇답니다. 공공공공님 라디오 들으며 당첨 선물에 재테크 한다고 문자 좀 보내고 있는데 째째하게 보냈나봐요 소득이 없네요 또 문자로도 많이 주셨어요 6891님 옛날에 우리 엄마들 재테크 방법은 번호 개타기였죠 지금 생각하니까 개똥 마련 못해서 저녁에 이집저집 빌리러 다니던 엄마 째째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공부 집 마련 꼭 하고 사셨어요. 크로바님 재산 관리할 정도로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쩨쩨하게 살더라도 손만 안 벌리면 되지요. 9274님 재산 관리 잘해서 땅도 사고 수고한 당신 당신과 나 예쁘게 익으면 함께 손잡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쩨쩨하게 혼자 재산 관리했다고 어깨 으쓱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셨고. 김석철님, 째째하게 산다고 아내가 바가지 긁길래 재산 관리의 비법이라며 로또를 보여줬더니 자기 달라고 하네요. 김보경님, 재산 관리, 나는 먹는 걸로 쭈디가 주는 팥빙수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진짜 째째하게 영 당첨이 안 되는구먼. 이 여름 가기 전에 먹을 수 있을까? 하셨고. 2228님, 째째한 사람이 재테크 성공한 거본적 없어요. 1661님, 재테크한다며 째째하게 굴 때는 얄밉던 막내딸이 통 크게 냉장고 바꿔줄 땐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이게 째째한 게두 종류가 있죠. 진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약간 긴축 재정을 펼치다가 쓸때 제대로 탁 쓰는 그런 통큰 째째함, 찌찌함, 일시적인 째째함이 있고, 평생 그냥 째째 야자기건잘 먹고 잘 살면서 남한테 쓰는 10원 한 장이 아까워서 커피 한 잔을 안 사고 밥한 끼를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한테 계속 얻어먹는데 날안 사준다. 그럼 그거는 열받지만 나도 널안 사주고 너도 날안 사준다. 그럼 그건, 그건 열받는 일이 아니죠. 니랑 나랑 각자 살자 이거니까 그거는 뭐째째 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장원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톡으로 문자 주신 민들레님 당첨되셨어요. 일일이 재테크 간섭하는 남편 정말 째째하다. 요한 문장이 확 아? 째째하군 요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우리 민들레님 오늘 장원으로 뽑히셨고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